자, 바로 진도입니다. 네, 판타지오 소속 배우 정민규입니다. 귀여워. 귀엽네. 아, 멜로디 보고 있나? 안녕하십니까. 핫한 제품과 핫한 장소만 있다면 어디든지 네, 달려가는 핫한 MC 핫한 민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자다 일어나가지고 좀 비몽사몽한 상태로 오늘의 오프닝을 시작해 봤는데요. 오늘 제가 이렇게 촬영을 시작한 장소가 바로 부산에 이어서 국내 두 번째 장소입니다. 바로 어디냐 하면은 이거 보면 나랑 사귀는 거다. 자, 바로 진도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세 번째로 큰 섬 진도. 진도를 함께할 오늘의 하플메이트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시죠. 안녕하세요. 무슨 컨셉이에요? 안녕하세요. 왜, 무슨 컨셉이에요? 아, 저 여기 앞에 친구를 만나고 와가지고. 아, 친구를? 네. 아, 진도에 친구 살아요? 저 강아지 이름이 진도 보리인데 또 진도 끼어가지고 또 강아지 생각이 나가지고 또 보리 얘기를 좀 한번 꺼내보려고 장난을 한번 쳤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네, 자기소개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판타지오 소속 배우 정민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니, 제가 우리 그 민규 씨를 기억하기로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만난 인연이 있는 걸로 기억하거든요. 맞죠?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춤추는 것도 보고 보셨군요. 노래하는 것도 보고 저는 이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게스트 태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배님을 딱 봤을 때 되게 멋있고 이제 슈트 입고 오셨잖아요. 아, 그쵸. 네, 그래서 되게 멋있고 정말 아, 내가 저분을 어떻게 다시 한번 볼 수 있을 기회가 있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어떻게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뵙게 돼서 너무 좋고 정말 멋있으신 것 같아요. 어, 되게 흔쾌히 또 출연해 주신다고 이렇게 들어가지고 너무 고마웠고 오늘 또 이제 민규 씨의 긍정적이고 기분 좋은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네. 진도를 또 즐겁게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오늘 하플 소개해 드릴 우리 하플 메이트로서 각오 한마디 해주세요. 진도를 이제 우리 선배님과 저 이렇게 긍정적인 에너지와 좋은 모습으로 꼭 이쁘게 아주 멋있게 진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저희가 구독자 이벤트 선물을 또 바로 하면서 시작해볼까 해요. 어? 그럴까요? 네, 바로 뒤에 저희 진도 명품관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 기념품을 살 수 있는 특산물 판매장이 있어가지고 들어가서 저희가 직접 민규 씨랑 저랑 각자 좀 선물을 골라가지고 구독자분들한테 네. 선물을 해볼까 합니다. 들어가보시죠. 네. 여기에 이거 홍주라는 게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홍주? 네, 술인데 약간 분홍색의 술이거든요. 근데 이제 도수도 높고 그런데 다음날 숙취가 없어서 진도의 특산물이라고 좀 불리더라고요. 공부해왔네요. 네, 좀 공부해왔습니다. 그리고 돌미역 그리고 검정쌀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검정쌀 돌미역. 저는 귀엽게 이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8도짜리. 네. 지금 입고 있는 옷이랑 너무 잘 어울려요. 잘 맞나요? 네. 또 빨간색 같나요? 좋습니다. 민규 씨랑 색깔을 맞추고 구독자분들에게 드릴 네, 이 선물 이벤트를 모두 골랐습니다. 아주 느낌이 좋습니다. 공부까지 해오고 네, 저보다 이미 진도를 잘 아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데 우리 민규 씨에게 많이 의지를 하면서 제가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부를 많이 해서 저희 선배님을 힘들지 않게 꼭 쉬운 길로 제가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정말 든든하고요. 다음 촬영 장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가시죠! 자, 저희가 이제 2박을 할 네. 방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또 굉장히 리조트가 입구에서부터 화려하고 예뻤거든요. 방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짜자잔. 오, 뭐야? 아, 일단은 굉장히 쾌적하게 넓은 방의 모습이 나옵니다. 되게 네. 좋은데요? 사실 저는 먼저 들어와서 여기서 좀 낮잠을 잤는데 여기가 오션뷰 방이에요. 아. 커튼을 열면 아, 누우셔. 바다 뷰가 나옵니다. 정말 탁 트인 오션뷰.
진짜 대박이네요, 선배님. 여기가 지금 진짜로 공기도 좋고 기분이 완전히 상쾌해지는 네, 그런 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 와, 진짜 너무 예뻐. 진짜 반한 것 같은 느낌이네요. 네. 저 사실 이런 방을 빌려본 적은 처음이거든요. 이렇게 보니까 방이 진짜 넓어 보인다. 자, 그러면 저희 방 소개는 이쯤 해두도록 하고 저희 바로 첫 번째 일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가보시죠. 네, 저희는 이제 진도에서만 맛볼 수 있다는 진도 특산품으로 만든 요리를 해주는 식당에 왔습니다. 와, 네, 일단 저희 뷰가 굉장히 아름답죠? 여기 뒤에 바다가 진짜 정말 아름답습니다. 네, 민규 씨, 여기 바다 이 길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신비의 길이라고 부르나요? 비슷했어요. 신비의 바닷길의 이 아름다운 오션 뷰를 보면서 식사할 수 있는 식당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찾아왔습니다. 진도 이어라라는 또 식당이고요. 셰프님들이 특제로 만든 소스를 활용한 요리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한번 바로 맛보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신비의 바다를 보면서 식사를 하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바다 하니까 또 이행시를 또 빠질 수 없죠. 준비한 거예요? 아니면 즉흥이에요? 즉흥입니다. 오케이, 밥!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여기 메뉴가 진도 전복 파스타, 쑥 파스타, 대파 수육, 아보카도 샐러드. 일단 이게 메인에 설명이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이게 좀 메인 메뉴들인 것 같고, 사실 저는 전복 파스타랑 쑥 파스타 너무 궁금하거든요. 아, 그러면 이렇게 먹어볼까요? 그리고 저는 수육도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 그리고 새김은 좀 아쉬울 수 있으니까. 그렇죠. 저희 또 대식하니까. 아보카도 샐러드. 네. 해서 아, 좋죠. 첫 페이지 나오는 건 다 맛을 보고 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두 번째 페이지는 앞 페이지를 다 먹어보고 그 다음에 생각해 보기로. 식사가 다 나왔습니다. 오케이,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게 너무 궁금해서 쑥. 냄새가 좋은데? 쑥 파스타. 냄새가 너무 좋은데? 맛있어. 우와. 매콤하지 왜? 매콤한데? 그러니까 쑥 파스타 합격. 다음 전복. 이게 거의 시그니처 메뉴거든요, 지금 전복 파스타가. 뭐야? 되게 맛있어요. 배달시켜 먹고 싶어. 진짜 평범하지 않고 고급스럽고 너무 맛있는데? 맛있죠? 쑥 파스타 강추. 쑥 파스타가 진짜 반전 매력인 것 같아요. 전복 파스타는 예상했던 그 정말 그 이상의 맛. 진짜 상큼하다. 진도 전복 파스타는 오일 베이스에 씹으면 씹을수록 그 고소한 맛이 풍미가 엄청 깊어져가지고 자꾸 생각나는 맛. 이게 상표가 이렇게 나와도 되나? 깔끔하고 시원한 맛, 펩시! 광고 주세요.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원래 배우가 꿈이었어요? 원래는 원자력공학 학자였어요. 몇 살 때? 고등학교 때요. 그냥 다른 이제 고등학생들처럼 공부하고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이제 어머니가 혹시 이런 거 해보면 어떻겠냐 이게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처음에 이제 모델을 처음에 시작하게 됐어요. 모델들도 연기가 필요하다고 해서 연기를 차차 배워가다가 이제 배우가 꿈이 된 거죠. 선배님은 원래 꿈이 계속 아이돌이셨어요? 뮤지컬 배우. 그래서 대학교도 뮤지컬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세다는 학교에 들어갔었고 그 당시에 내 나름의 편법으로 아이돌을 데뷔해서 뮤지컬 배우가 되자 그렇게 시작한 게 아이돌 연습생이었고 그게 지금까지 온 건데 하다 보니까 이제 가수에 너무 진심이 돼버려가지고 이 일을 너무 사랑하고 더 잘하고 싶은 욕심이 큰 거고 정작 뮤지컬은 한 번도 안 해봤어. 뮤지컬의 기회가 그 이후로 연차가 많이 쌓였을 때부터는 계속 들어오는데 내가 무서워서 못하겠네.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약간 너무 먼 길을 와버린 느낌. 근데 여기 맛있다 진짜. 아,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다음 장소로 가 이동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저희는 진도의 대표적인 테마파크인 진도계 테마파크에 나와 있습니다.
자, 진도를 넘어서 정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견종이 진돗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진돗개가 천연기념물에 이제 등록되어 있는 거 아시죠? 알죠, 알죠. 우리 진돗개가 천연기념물 53호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53호로 이제 또 등록이 되어 있는 정말 우리나라의 소중한 진돗개 친구가 이게 이 테마파크를 통해서 또 널리 알려져 있는데 놓쳐서는 안 될 그런 관광 명소라고 합니다. 이 안에서 굉장히 또 다양한 테마 파크들을 직접 체험을 하면서 우리의 자랑 진돗개와 친해지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오케이, 가시죠. 가시죠. 네, 렛츠고. 입구부터 굉장히 귀여운 마스코트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고요. 역사 속에서 인간과 함께한 개. 그래, 생각해보면 개들도 정말 오래됐을 거야. 그렇죠, 오래됐죠. 여기서부터 체험관. 진돗개 시각체험. 시각체험? 사물을 구별하지 못한대요. 평균이 0.23 정도. 색깔 구별도 좀 약하고. 갑자기 좀 속상해. 더 잘해줘야 될 것 같아, 애기들. 이야, 이게 개의 시야구나. 야간에 걸어가는, 산 속에서 걸어가는 느낌인데? 뭐가 보여요? 저는 사람 두 명이 보여요. 약간 유모차 끌고 가는 것 같지 않아요? 네, 맞아요. 한번 후각 테스트도 해볼까요? 인간의 100만 배 정도 발달되어 있대요. 이야, 후각이 정말 굉장한 애들이구만. 냄새 나요? 우리 모습이 되게 웃길 것 같은데. 아니, 코를 넣... 총각이 사냥에 유리하다. 사람보다 4배 이상 먼 거리에서 소리를 감지할 수 있고 5배 이상 작은 소리를 감지할 수 있다. 이거 어떻게 하는... 우와! 여기 소리 들려요, 여기. 아, 거기 그렇게 하는 거였어? 네. 나 왜 우아한 거야? 공부할 때 듣는 소리 같아요, 이거. 자연의 소리. 어렸을 때 공부할 때 집중력 높여주는 약간 그거. 오, 이거 재밌겠다. 진돗개 악력 체험. 손을 네, 어떻게 이렇게 잡는 건가? 네, 손을 깊숙이 넣으라고 되어 있거든요. 오, 진돗개 치악력이 사람보다 2배 정도 세다. 많이 아프네, 우리 강아지. IQ 테스트? 우리 집 강아지 IQ는? 보리 생각하면서 한번 해볼래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아요. 1번 버튼. 네, 저희 강아지는? 누가 외출복을 입는 거죠? 민규 씨가. 아, 제가요? 슬퍼하는 표정을 한다. 네. 파리나 모기, 벌레 등이 소리내며 날고 있을 때. 걔를 보고 웃어주면 어떤 행동을 합니까? 웃으면 와가지고 꼬리를 엄청 흔드는데. 다가온다? 아, 평범한 강아지, 보리. 평범한 강아지, 아, 다행이다. 아, 너 재밌었다. 어머, 뭐야? 귀여워. 안녕, 일어났어? 얘 너무 작은데, 한 마리는? 그러니까요. 얘 완전 새끼인데? 자, 여기 안에 미니 동물 농장이 있어요. 우와, 공작이다. 오구. 귀여워. 안녕. 예뻐라. 사람 되게 좋아하나 보다. 그러니까 완전 찰싹 붙었어. 자, 이제는 저희가 썰매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또 이 보기만 해도 시원해지는 공간에 왔는데 여기가 테마파크 썰매장입니다. 이용 안내를 확인해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평일 주말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딱 2시간만 운영이 되고요. 지금이 오후 5시네요? 못하네요. 네, 저희는 이용 시간을 지나쳤고요. 네. 그리고 또 만 5세부터 만 15세까지 이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혹시 만 몇 세시죠? 만 24세입니다. 아, 못하겠네요. 아, 아쉽군요. 조금만 어렸으면 탈 수 있었는데 조금 부족하네요. 민규 씨는 조금만 어리면 되는구나. 네. 좀 많이 어려야 되거든요. 제가 만 33세여가지고 지금 우리가 여기 구경하는 동안에도 가족들이 아이들과 함께 온 여행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아이들이 진짜 타면은 충분히 정말 거의 뭐 이 정도면은 후지야마지 네, 그만큼 익사이팅한 경험이 될 것 같다라는 점. 네, 저희가 이렇게 해가지고 진도 테마파크에서의 체험을 다 마쳤습니다. 앞에서 이제 박물관 형태로 되어 있는 그 건물도 굉장히 재밌었고 무엇보다 뒤에 이제 실제로 진도들을 만나가지고 교감할 수 있었던 게 행복한 힐링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실제 견주로서 기분이 어땠어요? 또 진돗개 견주로서? 정말 여기 오니까 저희 강아지 생각이 더 많이 나고 저희 강아지들한테 더 잘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약간 힐링이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진도 테마파크 강력 추천합니다. 자, 저희는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가시죠!
저희는 점심 식사를 했던 진도이어라에서 오션뷰가 펼쳐져 있던 그 신비의 바닷길 그 장소로 다시 한번 왔습니다. 여기가 바로 이 정말 말 그대로 신비한 바닷길, 신비의 바닷길인데 한국판 모세의 기적이 일어나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열리는 건가요? 아, 안타깝게도 오늘은 아마 바닷길이 열리진 않는다고 하고, 이게 보통 음력 2월에서 3월에서 이제 보름 정도 되는 시기에 길이 열린다고 해요. 그래서 바닷길이 두 갈래로 갈리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체험이 있고, 또 3월 11일에서 13일 사이에 그 이제 이벤트 축제가 열린다고 해요. 이 공간에서 또 다양한 축제들이 열린다고 하는데, 오늘은 저희가 그 행사에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신 체험해 볼 수 있는 이벤트가 있다고 해요. 너무 잘생겼어. 와, 근데 여기 지금 뷰 미쳤다. 예쁘죠? 신비의 바닷길 체험관. 아까 우리 그 진도이어라 같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짜잔. 와, 사진 대박이다. 아, 실제로 길이 이렇게 크게 열리는구나. 와, 되게 큰 축제네요. 예. 이거 축제하는 동안에 위에서 이렇게 또 패러글라이딩 같은 것도 하고. 여기서 아까 저희가 밖에서 봤던 그 뽕할머니 이야기 있죠. 그거를 영상관에서 실제 배우들이 연기를 한 또 상영관이 있다고 합니다. 4D 체험관. 4D로요? 네. 이런 것도 또 못 참지. 역시 4D 하면 이 안경을. 안경이죠, 안경. 또 우리 완전 셋업으로 입어서 귀여운데, 둘 다. 색깔. 아이보리. 핑크. 소라와 신비의 바닷길 이야기. 아, 귀여워. 애기가 연기를 왜 이렇게 잘해? 아, 이 감동적인 소라와 신비의 바닷길 이야기. 네, 또 체험을 해보고 나왔고, 이제 진짜 신비의 바닷길 체험관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바닷길이 열리는 그 현장을 직접 목격하기에는 좀 일찍 왔어요. 너무 일찍 왔죠. 네, 2월 중순이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3월에 좀 예정이 되어 있나 봐요, 그 시기적으로. 그 대신 할 수 있는 체험관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출입문. 자자자. 오호. 오. 자동으로. 바닥에도 다 있네요. 포토타임. 방명록. 어? 여기 있다. 방명록. 귀엽네. 재밌네. 해가 졌네. 벌써 해가 졌네. 날이 어두워지니까 또 감성이 다르네. 바람도 많이 불고. 아, 멋있다. 여기가 이렇게 열린다는 거죠, 이렇게. 그치, 이 길이. 그쵸, 여기 딱 상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쫙 되는 것 같아, 저 섬이랑. 모도 저 섬이었나 봐, 상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네, 진도에서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신비의 바닷길 체험관까지 한번 경험을 해봤습니다. 네. 이거는 근데 뭔가 저희가 이 영상으로 이제 전달을 할 수 있는데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쵸. 3월 11일에서 13일 사이에 열리는 이 큰 축제 현장에 직접 와보시는 거를 저는 적극으로 추천을 해드리는 바입니다. 그 외국 관광객분들도 굉장히 많이 오시더라고요. 저희는 이 영상으로는 못 보여드리지만 여러분들께서 시청자분들은 꼭 직접 이 시기에 와가지고 경험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저희는 이제 다음 장소로 한번 또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가시죠. 네, 저희는 지금 타로 운세를 볼 수 있는 카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진도에서 유일하게 타로 이제 점을 볼 수 있는 카페라고 해요. 진도 내에서요? 유일하게? 네, 그리고 이제 이 타로 심리 자격증 1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뭔가 신뢰감이 더 생기는 것 같고, 신년이 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네. 새해를 맞이한 기념으로 올해 운세가 어떤지 이런 것 좀 궁금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체험을 하러 왔고, 무엇보다 여기가 카페이기 때문에 운세를 보지 않더라도 조용히 편안하게 쉬다 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럼 저희는 커플 상담인가요? 뭐 커플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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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서 오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해서 오셨을까요? 에이, 아우 먼저. 아, 형님 먼저. 에이, 아우 먼저. 네, 그러면 저는 올해 하는 일 잘 되려는지 그거 좀 올해요? 어떤 일 하고 계신가요? 저는 배우 하고 있습니다. 오, 네. 멋있으세요. 민규님은 네. 제가 무화 카드로, 세컨 카드로 먼저 봐드릴게요. 카드마다 이게 네, 카드마다 나오는 게 다른가요? 네, 그렇죠. 메인 카드 있고, 세컨 카드 있고, 그리고 서드 카드가 있거든요. 제가 봐드리고 싶은 카드가 따로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배우 생활에서 이제 앞으로 더 현재보다 만족한 배우님이 되실 수 있으실지. 자, 생각하시면서 카드 섞어주세요. 궁금한 점 다 생각하시면서 카드 섞어주시면 되시거든요. 네. 다 섞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네, 과거고요. 과거에 처음에 시작하실 때도 많이 힘드셨겠어요. 네, 현재도 본인도 지금 만족스럽지는 않다고 나와 있거든요. 네. 퇴근해 보도록 미래도 매우 외롭게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몇 년 후까지는 아니고요. 이제 1년에서 2년 사이. 네. 네. 군대? 많이 노력하라라는, 공부하고 노력하라라는 이제 카드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과거보다 현재보다 미래는 이제 훨씬 더 이제 활약할 수 있으실. 흐름은 스스로 만드는 거지. 그쵸. 앞으로 핸들링은 누구도 이제 알 수가 없어요. 네. 또 다른 거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저희 둘의 커플 네. 친해질 수 있을지. 네. 친해지길 바래. 친해지길 바래. 지금 친해지는 사이는 아니세요? 오늘 처음 만났어요. 처음까지 만났어요. 스쳐 지나가다가 제대로 이제 처음 만났어요. 아, 만난 지 얼마 안 되셨구나. 네. 제가 원카드로 봐드릴게요. 자, 두 분이 친해질 수 있을지. 아주 좋네요. 월드카드가 떴어요. 월드카드는 이제 같이 이루어지는 성공의 뭔가 카드의 메시지를 뜻하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아주 좋게 이제 이루어갈 수 있는 두 분 사이가 아주 좋게 났어요. 네. 민영님은 어떤 게 궁금하실까요? 이 하태하태 프로그램의 이제 운명을 한번 검사해보겠습니다. 아, 운명. 누가 등장하는? 이게 제가 너무 무거운 걸 지금 짊어지고 가는 모든 운명이 네. 선생님의 손에. 잘 돼야 저도 잘 될 것 같네요. 뭔지 느낌이 왠지. 자, 하태하태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이제 첫 촬영부터 한 3개월. 뭔가 축하드립니다. 과실이 많이 열린 것 같아요.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현재도 너무 좋다고 나와 있거든요. 현재 여러 명이 이제 같이 하시는 하태하태 프로그램들이 이제 여러 명이요 같이 이제 쿵짝이 잘 맞고 이제 서로 오지에서 같이 이제 퍼포먼스를 만들어 간다라는 카드가 떴어요. 선카드예요, 선카드. 네, 현재 그렇습니다. 미래는 더 좋습니다. 안정감을 가지고 편하게 갈 수 있다라고 나오거든요. 네. 약간 뭔가 지배하고 있는 느낌인데. 맞아요. 네. 일도 많을 것이고요. 네, 일도 많고 그만한 대가도 따라올 것이고요. 이 소는 무슨 의미일까요? 일이에요. 아, 이 소가 제가 일이구나. 보기에는 일로 보여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되면 저도 좋겠어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항상 응원할게요. 번창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진도에서의 여행 첫 번째 날을 마무리할 마지막 스팟, 네, 식당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 벌써 자, 하루가 이렇게 다 지나가 버렸네요. 네, 하루가 되게 싹 뭔가 부지런히 지나간 느낌. 그러니까 이것저것 한 것도 많고. 진도군 향토 음식 으뜸 맛집으로 으뜸 맛집? 네, 으뜸 맛집으로 선정이 맛집으로. 된 굉장히 유명한 핫플이라고 하는데 이제 다양한 방송국에서도 이제 촬영을 다녀갈 만큼 유명한 집이에요. 밖에 보면은 또 사인이 쫙 나열돼 있거든요. 어, 저기 보면 그 기네스 필트로 씨도 오셨네요. 야, 그러니까 어디죠? 톰 크루즈 씨도 오셨네. 어디? 우와, 진짜 나만 안 보이나? 저 로버트 다우니 진짜. 아, 정말로? 와, 진짜 우리 집이네요. 그분들 다 신비의 바닷길 보러 오셨구나. 진도로 왔으면 진도산 음식들 먹어봐야 되기 때문에 개취로 저는 전복 비빔밥을 하나 주문을 했고요. 그리고 저는 꽃게 비빔밥 하겠습니다. 전복 비빔밥 하나, 꽃게 비빔밥 하나, 네. 그리고 2인으로 같이 하는 묵은지 고등어를 지금 주문을 네. 해뒀다고 하니까 그렇게 같이 하시죠. 좋습니다. 또 하루의 마무리니까 또 울금 막걸리, 여기 울금도 유명하다는데 저것도 궁금하기도 하고 울금 막걸리 한잔 같이 네. 해볼까요? 진도가 꽤 멀리 있잖아요, 서울로부터 하면은. 네. 그래가지고 아침에 거의 뭐 비몽사몽으로 도착해가지고 시작했는데 처음 도착한 그 음식점이 너무 맛있었어가지고 아, 그 이어라? 네, 정신이 번쩍 드는. 네. 진짜 맛있긴 했어요, 거기. 그러니까 어쨌든 메뉴가 양식인데 쉽게 접하지 못한 그런 특색 있는 맛이어서 너무 좋았고, 강아지들 보고 온 게 네. 진도들 완전 힐링 그 자체. 재밌었어요? 어, 네, 재밌었습니다. 저는 이런 데 돌아다니는 것보다 선배님과 같이 하는 모든 순간이 다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거 벌써 기가 막히네. 와. 에서 나온 올곧 맛깔이야. 야. 색깔이 되게 영롱하네. 네, 노란빛이.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막걸리를 마실 때 두 가지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대로 먹는 사람이 있고 네, 그냥 그 위에만 먹는 사람이 있고 이걸 섞어서 먹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저희 가족끼리 이제 막걸리를 마시면 네. 이미 가족 안에서도 나눠요. 민니 씨는 어떻게 먹어요? 그냥 막 먹습니다. 아, 네. 막먹이구나. 네, 막먹입니다. 그럼 한 잔은 이대로 그냥 먹고 네. 한 잔 이렇게 한번 섞어서 먹을까요? 네. 저는 모든 막걸리를 다 흔들어서 먹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위에만 이제 이 맑은 것만 드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둘째 고모가 이렇게 마셔. 어, 약간 레몬 아이스티 같기도 하고. 자, 이 밑반찬도 굉장히 화려합니다. 와, 이 밑반찬만 있어도 그냥 한 공기 뚝딱인데 딱 할 것 같은데. 짠. 아우,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먹으면 깔끔해. 그러니까 탁주 느낌이 좀 덜한? 근데 이렇게 마시면 좀 더 청량한 느낌. 이걸 마시고 끝에 얘를 좀 더 마지막에 확 먹으시더라고. 우리 진도가 1년 내내 꽃게가 나와요. 되게 유명하거든요, 진도는. 다른 데는 지금 꽃게가 안 나오는데 진도는 나와요. 근데 저는 반대로 익힌 걸 못 먹어요. 전 익힌 걸 먹으면 조금 두드러기나.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 맛있다. 어, 아. 아, 된장국. 좋구만. 일반적으로 고추장 넣어서 먹는 그런 비빔밥이 아니에요. 특제 장으로 신호등 회감만의 양념으로. 땡큐. 감사합니다. 고등어에 배어있는 그 즙이 팡 하고 나오는데 엄청 고소하네. 그럼 생선 이런 것도 좋아하세요? 네. 고등어, 삼치 뭐. 어, 삼치 맛있죠. 20대 초반까지 막걸리를 많이 마셨던 것 같아요. 맥주의 맛을 알기 전까지. 그러니까 지금은 뭔가 맥주가 와
맛있다, 시원하다 느껴지는데 어릴 때는 그냥 시원하긴 한데 뭐 막 맛있다는 느낌보다. 어떤 브랜드 제일 좋아하세요? 한동안 흑맥주 진짜 좋아해서 기네스, 코젤 이런 거 많이 마셨고 요새는 진짜 카스 진짜 많이 마셔요. 카스 많이. 일본 가면 생맥주 그렇게 많이 마시고. 최근에 동남아 가서 필리핀 가서 먹어본 산미구엘? 진짜 맛있어. 귀 색깔이랑 옷 색깔이랑 똑같아졌다. 아무튼 저희는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도 2회차에서 만나요. 굿나잇. 굿나잇. 아, 여러분 볼시 시간은 굿모닝인가? 안녕. 그럼 하태하태 촬영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음식이요? 어제도 그 음식을 얘기했는데 꼴라쾌. 부산에서 먹었던 꼴라쾌. 어제 친형이 부산을 가가지고 맛있는 음식 물어보려고 꼴라쾌 얘기해줬거든.